はい。にゃーん。자, hello, hello. 저는 지금 방금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 나들이라도 머리 식히러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걷고 있어요. 그냥 집 근처에서 벗어나고 있긴 한데, 그냥 한번 쭉 걸어갔다가 쭉 돌아오는 김에. 한번 켜봤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 가고. 지금 두 번째 라이브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 한번 처음으로 켰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이번에는 라이브 저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냈기 때문에 해볼 겁니다. 제가 라이브를 한 번도 저장을 안 해놨었어 가지고 뭐야 뭐래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아니, 손 흔들기가 뭐야, 이게? 손 흔들기가 뭐지? 이대로 쭉 직진하면 바다 가는 길인데? 종착점인데? 그냥 바다 한번 보고 올까? 바다 보러 가실? 밥 먹었어요. 밥. 오늘도 쌀밥을 먹었는데, 가자미 구이 먹고. 반찬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 바다 보자. 바다 한번 찍고 가지 뭐. 어디 쪽 바다로 가지? 안목으로 가야겠다. 그 커피거리 있는 안목으로 가야겠다. 커피거리를 보여주지. 불이 꺼진 커피거리. 사실 강릉 사람 아니면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런 거. 카페거리. 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에 스토리 올리고 거의 바로 나왔어요.
춥지 않냐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막 춥진 않고 지금 적당해요. 내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내가 데이터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게 바닥까지 나가는 게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멀어. 이게 보이는데 막상 걸으면 좀 시간 걸리는 그런 정도? 막 그런 거리 있잖아요. 자전거 타면은 금방 갈것 같은데 걸어가면 좀 멀고. 딱그 정도. 많이 바뀌었어, 길이. 몇년 만에 왔다 보니. 이거 봐. 강릉에도 이런 거 생겼어. 뭐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싱싱이 같은 거 생겼어. 아, 화면 전환이 있네, 이것은. 어디냐고요? 여기 마이 홈타운 강릉, you know? 아니, 되게 뭔가 좋아졌네. 아파트가 많아졌어. 아파트가 많아졌어. 밖에서 라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사람이 없나?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이 없거든요. No people. 얼만큼 왔지? 뭐 걸어온 만큼 더 걸어간 나오겠지. 절대 시내 나가서 못킬것 같아. 내일은 뭐예요? 내일 공부요. 아, 길 잘못 온거 아니지? 무슨 공배? 공무원 공배.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그냥 택시 타는 거 아니냐고. 방금 택시 지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봤, 슬쩍 봤어. 이제 갈 때는 뭐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돌아올 때, 한, 뭐, 걷는 거 뭐 많이 해가지고.
확실히 이게 브이라이브랑 뭔가 다르다. 뭔가 인스타 라이브는 좀더 라이브 같아. 좀더 라이브 같아, 뭔가 느낌이. 이게 인스타 갬성인가? 돌아갈 때 싱싱이? 싱싱이? 그럼 나한 손으로 운전해야 하는 거야? 이거 들고 하려면? 아니면 뭐내 주머니 넣고 전지적 핸드폰 시점으로 해서 타야 하나? So sweet. Thank you. 주머니에 들어간 셀프다. 달 보여줘, 달? 달 어딨어? 달이 안 보이는데? 바다 가면 달 보이지 않을까요? 그때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게요. 공무원 7급이에요, 9급이에요? 저는 9급이요. 9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이면 윙크해. 왜? 그냥 윙크해달라면 되지. 그냥 뭐. 바다 보이겠죠? 그쵸? 보이겠죠? 원래 이렇게 많이 걸었어야 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좀 돌아가고 있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벚꽃이요? 벚꽃. 이제 뭐, 다 졌겠지? 뭐, 전에, 그때 제가 뭐야, 스토리 올렸던 걸로 나왔던 게, 그때가 이제, 핀지 하루 이틀 정도 된것 같은데, 뭐, 지금 일주일 넘었으니까 다 지지 않았을까요? 길 잃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이기 때문에. 아니, 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길 따라 걷지. 길을 잃었다. 빰빰. 겁나. 벚꽃 빨리 지나? 벚꽃 원래 일주일마다, 아, 뭐야, 일주일마다래. 원래 일주일 지나면 벚꽃 다 떨어지지 않아요? 아닌가? 벚꽃 구경을 막 자주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을 때 펴있으면, 아, 이제 벚꽃 필 시기구만. 이러고. 지면은 다 졌네. 근데 이번에, 뭐야,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강릉은 뭐야,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벚꽃 구경 갔을라나 모르겠네. 이번 시즌에는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제, 비가 방역 조치한다고, 사람들 안 모이게. 너가 꽃이잖아. 왜 그래?
근데 난 저는 원체 잘안 나가가지고 뭐 딱히 볼일 있는 거 아니면은 나갈 일도 없고 뭐 공부해야 하니까 사실 공부가 아니어도 딱히 나갈 일이 자 어디쯤 왔니? 어디세요? 거의 다 왔다. 저녁 뭐 먹었어요? 저 가자미구이랑 그 낙지젓갈이랑 두릅이랑 늘 먹는 달래간장? 이랑 깍두기랑 미역국이랑 뭐 쌀밥 그렇게 오빠 잘 자요 잘 가요? 아위 잘 자요 이게 여길 건너는 게 맞았나? 다시 건너야 할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이제 건물들이 보이네요. 잘 먹네.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한끼 메뉴 추천해줘. 한끼 말고, 그냥 삼시세끼 다 먹으면 안 되나? 최소 두 끼. 한 끼?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한 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끼라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이 한 끼가 아니면 난 별로 추천 안 해. 회 자주 먹어요? 아니요. 자주 먹진 않는데. 근데, 뭐, 근데 저희 누나가 연어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가끔 그 시즌이 있어요. 연어를 사가지고, 먹는 시즌이 있어. 신호 바뀌어야 돼. 시험 기간이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 그러면은 조금이다. 그러면은 아,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 일단 무조건 쌀밥 있어야 하고요. 한 끼면은 집에서 먹는 거면은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좋을 텐데. 메뉴 추천이면은 배달음식이려나? 근데 좀 푸짐한 도시락 같은 거 없나? 약간 나는 도시락 시키면 내가 시킨 데는 밥만 많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론 밥 많은 거 좋지. 근데 약간 언밸런스한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역시 국밥 아닐까? 역시 국밥인가? 머리 자른 거 어떻게 알았지? 머리 잘랐어. 그저께 잘랐나? 근데 지금 머리가 좀 눌려가지고, 이게, 인강을 헤드셋 끼고 봐가지고, 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눌려있어요, 지금. 머리가 지금 엉망진창이.
아니, 집 지나면 바로 바닷가인데 돌아가야 돼. 끝, 마지막에. 종착점이. 내가 일했던 카페로 나오겠다, 가면. 아, 있어, 있어. 나오겠다가 아니라 있어. 오, 조명. 슬슬 이게 바닷가 오면은 바람이 무조건 불어. 바다 도착하면 라방 잠깐 끄고 혼자 멍 때리기도 해봐요. 멍 때리기는 평소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물론 그 제안은 너무 감사하지만 라이브 끄는 거는 좀 아쉽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켜두려고. 여기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 안 추운가요? 지금 괜찮아요? 그렇게 춥진 않네요. 하지만 모래사장에 간다면 어떨까? 오, 안 보여. 잠깐만, 근데 아직 30분도 안 됐네. 약간 바닥까지 걸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이었다. 대략 20분에서 25분 걸리는군요. 하지만 이게 뭐야? 이거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걸으면 좀더 빠를 테니까 한 15분 걸리겠네. 자, 바다에 도착했는데 바다가 안 보이네요. 바다가 껌해가지고. 아니, 뭐, 돌려 켜도 잘안 보이겠는데? 다불 꺼져 있어가지고. 일단, 이 카페 거리. 이렇게 카페 거리인데, 여기 써 있는 것도 커피집이죠? 요렇코롬. 바다 안 보여. 아, 깜짝아, 사람이 좀. 하이? 오, 약간 이거 그거 같다. 틱톡 그거 같다. 빨간색, 파란색 돼 있는 거. 저 끝에도, 저기는 다음에 가죠. 저긴 다음에 가죠. 이제, 이렇게, 거리들 있고, 네. 쭉 바닷가입니다. 네. 근데, 좀더 가까이 갈까? 바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앞으로 갈까? 이렇게 해야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가도 안 보일 것 같아, 이건. 안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에 낮에 한번 켜게 되면은 보여줄게요. 사람 지나가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카페가 제가 일했었던 카페 한번 구경하실래요? 들어가진 못하지만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 어둡다. 어디쯤에 있더라, 근데? 어디쯤에 있더라? 버스 내리고, CU 지나서. 아, 여기다. 여긴데. 보이질 않겠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가 제가 일했던 곳인데 리모델링 돼서 약간 방금 연결 끊기지 않았나? 아무튼 좀 깔끔해졌어요. 되게 여기가 한이 안목 해수욕장 생기고 나서 처음 생긴 곳이거든요. 저희가 강릉 그 커피 박물관 커피 커퍼라고 있는데 그 1호점이거든요. 다섯 개 지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거. 맨날 이런 거 생긴 게 너무 웃겨. 하이. 커피빵 맛있지. 커피빵, 근데 커피빵도 옛날이랑 모양이 달라요. 난 옛날 게 더 좋은데. 근데 지금 뭔가 약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좀 조리퐁처럼 생겼어. 큰 조리퐁. 그 뭐라고 해야지? 근데 다른 카페에서 파는 게 이거 와이파이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해가지고 그랬네. 와이파이 껐어요 지금. 그 야 뭐 말하고 있었지? 아 지금이랑 똑같이 생기게 판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근데 제가 일했던 데는 옛날이랑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은 약간 커피빵이 모양이나 이게 통일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일할 때는 다른 카페에서 파는 커피빵이랑 저희 가게에서 파는 커피빵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생겼었거든요. 이 골목 들어가야지. 출근할 때 이 골목으로 들어왔어. 바람 소리 들려요? 뭐야 이거? 이것 봐. 누가 이렇게 세워놨어? 짜잔. 뭔가 네 골목이에요 그냥.
이런. 아, 진작이 골목으로 들어올 걸. 혹시 바다 더 보고 싶었었나요? 저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근데 더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가까이 가야 하는데. 만일의 사태를 위하여. 다음에 좀 그나마 밝을 때. 후. 여기 맛있어, 여기. 아, 맞아. 맛집 추천 있었잖아. 여기 맛있어. 한번 전에 휴가 갔을 때 여기서 친구랑 점심 먹었는데 맛있었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순댓국 먹어야 할것 같잖아요. 곱창전골이 되게 맛있어요. 곱창전골 맛있어. 아, 갑자기 배고프네. 여기 곱창전골 맛있어. 근데 전보다 비싸졌어요. 저기 저쪽 사장님 사인해드렸었는데 그게 있을지 모르겠네. 곱창 더 맛있다기보다는 사실 저기서 순댓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곱창전골만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어. 공부하면서 듣는 노래? 저는 공부하면서 노래를 안 들어가지고. 공부하면서 듣는 노래? 아무래도 클래식이 아닐까? 클래식? 클래식이 좋지 않을까? 좀 약간 그 유튜브에 그냥 피아노 연주곡이야 검색치면은 막한 시간짜리 막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클래식을 잘안 들어요. 그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 밝아. 저 호텔이 세인트 존슨이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저희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공부할 때 노래 들으면 노래 감상하다가 한 시간 그러더라.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노래를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하는 그 약간 집중도 테스트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이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막. 저는 또 하필 가사 듣는 거 위주가 꽤큰 리스너다 보니 이게 가사에 빠지면은 끝도 없이 노래 듣다가.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멀티가 안 되거든요? 하나 집중하고 있으면 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은 노래가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렸을 때는 막 노래 몇곡 지나가 있고 막 그러는데. 오. 이거 어디다 달아 봤어? 뭘? 그 뒤에 거. 올라놔도. 우와, 떨었어. 네가 줬을 때 여기 있다. 여기. 스터디 위드미 유튜브? 어이? 스터디 위드미 유튜브? 그게 뭐지? 검색하면 나오겠지?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 싸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설마 욕을 하실 줄 몰랐네. 이거 못 듣게 했었어야 했는데. 잠깐 끝 껐다 킬 걸. 귀 괜찮아? 뭔가 돌아가는 길이 금방 가는 느낌이지? 이렇게 빨리 가는 느낌이지? 다들 마법에 걸렸어. 어라라라, 무슨 일 있었나? 어라라라. 골목길로 가서? 아까 그 골목길로 따지면은 아까에 비해서 1분 30초 정도 축약됐었을 거예요. 천천히 가보실게요. 요즘 드라마요? 아니요, 저 딱히 제가 챙겨서 보는 드라마가 없어요. 람윤이나 김밥 좋아하세요? 라면이나 김밥이라는 거겠죠? 저 라면 좋아하죠.
라면 엄청 좋아하죠. 라미운 무슨 이름 같다. 죄송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외국어가 있는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룸투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어우, 절대 안 되지. 대충 아는 척 끄덕여보자. 제 이상형이요? 이상형? 이거는 저거 현역일 때도 얘기했었지만 딱히 막 이렇다 할 이상형은 없는데. 아이고. 그냥 착하면 되지 뭐. 공부 어디서 하냐고요? 저는 방에서 해요. 원래 카페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카페를, 네, 그냥 방에서 해요. 이제 우린 못 봐요? 아이, 아니죠. 근데 지금 1년 동안은 좀 힘들 수도 있어. 내가 공부해야 해서 1년 동안은 좀 힘들 수도 있어.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 다 썼네. 지금 한 37%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원래는 진짜 그냥 아예 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근데 아직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그래서 뭐 계속 일단 뭐 할 수 있는 것만 해보려고요. 뭐 하다가 좋은 기회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쟤 뭐, 괜찮아? 목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크를 만들어서 노래 올리면 나 진짜 1년 365, 24시간 매일 들을게. 근데 올리긴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장비가 다시 뭐야,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또 아직 공간도 애매해서 제 방 쓰기에는 저희 집이 방음도 잘 안 되고 누나도 바로 옆방이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기도 하고 해서 좀 일단 뭔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하지 않을까. 뭐 사실 나오기 전에 한 두세 개 정도 완성해 놨었는데
그것부터 올려야지. 이제 다시 하게 되면은. 내가 강릉에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래도 몸 근질거릴 때는 춤 가끔 올리니까 이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있나요? 뭐가 유행하고 있죠, 요즘? 저한테도 좀 알려주실래요? 안녕, 싱싱이. 또 왔네. 오늘은 약간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뒷길로 가야겠다. 여기도 처음 와보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구나. 나 머리 왜 이래? 저 머리 왜 이런지 아시는 분? 깜짝아. 내 머리는 항상 얌전한 적이 없었어. 뭘할 때든. 스타일링에도 잘 풀리고. 근데 또 색은 잘 안 빠지고. 또 막상 이게 돼? 하는 색깔 입히면은 색깔도 잘 나오고. 이게 무슨 혼종인가. 신발은 무슨 색이니? 지금 검은색이요. 양말 안 신었어. 흑발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그 학원 다닐 때도 이제 그 학원을 4년, 4, 5년 전에 두 달 정도만 다니고 1년 다시 대학교 갔다가 다시 갔을 때 이제 약간 그때는 블루블랙 색깔이 제가 블루블랙 했었는데 그게 빠지고 나서 그게 빠지는데 이상하게 검은색이나 이런 걸로 안 빠지고 무슨 애쉬카키 같은 거로 빠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것도 색깔이 이뻐가지고 그냥 냅두고 갔는데 그때랑? 아니다, 중간에 한번 덮었다. 더러워가지고 중간에 카키 브라운인가? 좀 갈색 계열로 덮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검은색으로 덮었는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때도 이제 아 맞아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아 용태야 너 지금 흑발한 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진짜 너가 너 내가 봤던 너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흑발한 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실제로 흑발하고 나서 좀더 합격률이 높았었어. 캐스팅률도 높았었고. 좋았지? 근데 또 이제 이러고 있다 보면은 염색이 하고 싶어질 거 아니야, 나도. 근데 뭐 지금 딱히 생각 없어가지고. 비에이치비케이가 뭐야? 비에이치비케이? 보라머리 맞아. 나 보라머리가 은근히 약간 나름대로의 내 리즈였던 것 같아. 보라머리, 덮은머리 했을 때가 약간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에서 좀 상태 괜찮은데? 근데 밝은 보라색은 모르겠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밝은 보라색은 안 어울릴 것 같아. 크림이나 찍었던 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에 거의 다 왔다는 듯. 다음에 염색 하고 싶을 때 되면은.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근데 지금 아직 내가 탈색, 어디까지가 탈색 머리일까, 지금? 꽤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지 않을까, 탈색 머리가? 근데, 이게, 타이밍이 딱 맞는 게, 한 시간 되기 얼마 안 남았어. 계단으로 가야 한다고요? 호 계단으로? 나쁘지 않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아, 일로 가야겠다. 이번에는 저장 해볼게요. 이번에 할수 있을 거야. 1분에 5걸음 한다고 해도 인스타 라이브는
아, 아파트 그 중. 한 시간이면 꺼지는 걸? 어디 앉아있을 때가 여기 앉아있을까? 그때는 내가 설정을 그걸 안 해놨더라고. 그 라이브 저장? 그 설정이 있더라고요. 자동 저장. 그걸 일단 해놓긴 했는데. 아니, 그때 나 저장하기 눌렀단 말이야. 저장하기 눌렀는데, 그 앨범 칸에 0분 0초로 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저장이야 하면서. 이제 다시 가서 공부해야지. 자동 저장 안 하면 인스타 멱살점. 내가 못한 건데 인스타 무슨 죄야? I love you. 2분 남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형태. 감사합니다. 제가 뭐 고생해야지. 고생해야 되지, 지금. What did you do today? I did study. That's all. 몸 조심해. 당연하죠. 근데 앉아있기만 해가지고. 졸리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낮밤을 바꿔 나가지고 지금이 아직 깨있는 시간. 공부해야 할 때는 낮밤 바꿔 나가지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고, 또 이제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거나 잠깐 쉴때 라이브 킬게요.